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사는 것도 바쁘고 책을 읽을 시간도 없는데 성경을 펴서 그 어려운 내용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크리스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대하고 복잡한 성경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첫째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에서 내 생각, 내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생각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피하기 위해 점집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점을 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미련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증거와 모든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꼭 많은 장수를 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무작정 빨리 많이 읽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량만큼, 시간이 나는 만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지혜롭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꼭 명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이런 말과 생각을 했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혼란과 혼동 속에서 사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겪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한치의 앞도 모르는 인생이므로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속에서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도 일어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꼭 그 일이 해결돼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두려움이 자신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그 일을 예견할 수 없었던 인간의 무지함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길잡이는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